주변에서 이거 하면 좋겠다 이런 거 정도만 생각하고 그것만 열심히 준비했는데 내가 강점하고 이 사람의 경험하고 이런 종합적인 백그라운드를 조사를 해보니 그 직무가 아닌데 이 사람은 지금 몇 년을 거기다 허비를 했다라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어서 바꿔. 직무 정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되게 많은데 네. 지난번에 강점을 가지고 직무를 정하면 좋다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아 그렇죠. 정말 많은 사람들의 거의 모든 직무를 강점 분석을 다 해봤는데 네. 이런 직무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런 강점이 필요하다라는 거가 통계적으로 반드시 나온다. 그러면 사람에게 딱 맞는 직무가 있기는 한 건가요? 그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나는 사람이 성장하고 관점이 점점 커지면서 다양한 것들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 내가 지금 뭐 다른 걸 한다 그래도 되게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 강점을 이제는 내가 잘 알기 때문에 그 강점을 활용해서 일을 할 수만 있다면 이 일을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자신감은 갖게 된 것 같아. 그러면은 이 형님 회계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 할 수 있겠지. 근데 하고 싶지가 않아. 내 강점이랑 안 맞아. 나는 이렇게 되게 꼼꼼하게 뭔가 관리하고 체크하고 이런 거는 나랑 전 안 맞더라. 강점이랑 안 맞는 직무도 있기는 한 거네요. 그렇지. 뭐 그렇다고 할 수 있지. 네. 그러면 강점 검사 내용 토대로 그 직무를 좀 바꿔봤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하셨던 케이스가 있어요? 아, 그런 경우 있지. 우리 체인지업에 계신 분들도 특히 또 직무 찾기 워크숍에 오시거나 이러면 나랑 강점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동공지진이 많이 일어나지. 그동안 본인은 이제 전공이나 그동안 주변에서 이거 하면 좋겠다 이런 거 정도만 생각하고 그것만 열심히 준비했는데 내가 강점하고 이 사람의 경험하고 이런 종합적인 백그라운드를 조사를 해보니 그 직무가 아닌데 이 사람은 지금 몇 년을 거기다 허비를 했다라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어서 바꿔라! 그래가지고 이분 막 동공지진하고 실제로 글로 취업을 하고 이런 경우 많이 봤어요. 얼마 전에 만났던 우리 리펜 이 친구인데 이 사람은 행원에 대한 꿈이 있었다고 해야 될까? 행원이 자기의 천직이라고 믿고 있었어. 아주 굳게 믿고 있었어. 그래서 거기에 뭐 나름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준비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걸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이 사람의 경험 분해한 걸 쭉 보고 이 사람의 강점을 보니까 이게 너무 안 맞는 거야. 이 사람의 강점이 뭐 있었냐면 개별화, 주도력, 미래지향, 자기확신, 절친 뭐 이런 거였는데 사실 개별화라는 거는 영업이나 인사 이런 데는 보통 잘 맞는 그런 강점이야. 그러니까 사람을 한 명 한 명 개별 객체로 인식하는 그러니까 10명을 만나도 이 10명의 고객이 다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 기억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인사에도 잘 맞는 강점이지. 이 사람은 일단 행원이었을 때 조금 어렵거나 당신의 어떤 강점을 발휘할 때 조금 아쉬울 수도 있겠다 생각했던 게 나는 이번 강점 때문이었는데 주도력이 있다. 그러니까 주도력이 이게 커맨드거든. 계속 뭔가 자기가 진두지휘하면서 사람들을 이끌고 지시를 하면서 전체 목표를 달성할 때 굉장히 기획 혹은 리더십으로 뭔가 이끌어갈 때 굉장히 좋은 강점인데 은행원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수동성을 가지고 있어. 물론 사람이 앉았을 때 그 사람의 적성을 낼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아쉽다. 저 주도력이란 강점은 자기가 주제도 발제하고 선정하고 사람들을 막 끌고 와가지고 당신은 이거 하세요, 당신 이거 하세요 이러면서 막 그런 강점인데 그렇게 조금 아쉽다. 그리고 뭔가 미래지향과 자기확신이라는 건 역시 이 사람은 리더십으로 성장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미래를 계속 제시하고 우린 일로 가야 돼, 일로 갑시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 강점이 벌써 2, 3, 4번이 다 그런 거거든. 그리고 개별화와 절친이 붙어있기 때문에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되게 뭐랄까 따뜻하고 친밀하고 이 사람에게 맞는 맞춤형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걸 봤을 때 이 사람은 나는 오히려 좀 영업 관련된 사람들이 이끄는 리더십이 되게 중요한 직무로 들어가서 빨리 어떤 팀장이나 이런 역할을 맡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나는 당신은 행원보다는 영업이나 이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의 강점만이 그런 게 아니고 이 사람의 경험이 뭘 판매해서 뭘 잘해봤고 이게 되게 주도적으로 뭔가 해봤던 경험이 많아.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갖고 막 뭐 분석하고 뭐 사람 응대하고 이런 류가 아니라 굉장히 공격적으로 뭔가 했던 경험이 많은 사람이었어. 이런 경우는 굳이 거기 앉아있을 이유가 없다. 당신의 강점을 살리고 그 경험을 더욱더 높이 평가받을 수 있는 곳에 직무를 바꿔라 라고 조언을 했던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가 있죠. 반응은 어떠셨어요? 굉장히 힘들어했고 이게 맞냐, 본인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거 너무 다르고 자기가 들어왔던 거랑 너무 다르고 그래서 되게 좀 받아들여 하지 않았던 것 같고 내가 그렇게 조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은행 준비했던 것 같아. 그러다가 이제 은행이 뭐 채용도 잘 안 열리고 그러면서 이제 경험 쌓기로 지금은 다른 회사에 들어가서 저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해주신 그 강점 검사 영상에서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화학 최상화 공감 이런 게 강점으로 나왔는데 이게 필살기가 될 수 있는지 너무 인성적인 것만 나온 거 아닌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지금 필살기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저 강점 자체는 필살기가 될 수 없지. 당연히 될 수 없지. 그래서 저 레포트를 뽑아서 와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라고 본다고 해서 그게 뭐 그걸 그냥 저는 뭐 전략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화합이 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안 되고 자기 경험이 곧 필살기이기 때문에 저 단어 자체가 필살기는 당연히 될 수 없다. 누구도 그걸 필살기로 쓸 수는 없다. 그런데 이제 저런 내용들이 직무랑 연결시킬 수 있냐라는 질문인 것 같아. 그렇게 봤을 때 아니 저거는 분명히 성공 경험만 있다면 굉장히 비즈니스에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그런 강점들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화학 같은 거나 영업이라든지 모든 영역에서 연구개발도 포함해서 좋은 강점이고 최상화라는 강점은 수준에 대한 양보를 하지 않고 항상 높은 목표를 스스로 설정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모든 직무에서 당연히 좋다. 공감이라는 것도 사실 릴레이션인데 사람끼리의 관계성, 이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줄 수 있는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뭐 화학과 공감이 좀 관계성이 강한 테마인 건 맞지만 최상화라는 어떤 업무 그리고 목표 수준을 양보하지 않는 강점이 보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에 어떤 직무를 쓰시든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저 강점들의 조합은 나쁜 게 아니다. 사람들이 인성에 대한 이해를 잘못해서 저런 해석이 나오는 것 같아. 인성은 뭐 사람과 일하기 좋고 이런 게 아니고 일을 잘할 수 있는 관점과 태도다.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신흥학교에다 풀었으니 거기에서 꼭 설명 보시면 좋겠네.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도전해봐라.